네, 조현천 전 사령관은 현재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준우 기자, 공항에서 이제 바로 검찰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조사 내용 뭐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조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개엄 문건의 작성 목적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인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실제로 이행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전 사령관은 단순 검토 문건일 뿐 실제로 이행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사실 이게 시간이 좀 지난 사안인데, 5년여 만에,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조전 사령관이 귀국했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네, 조전 사령관은 지난주 초 국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귀국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귀국 종용에도 5년 넘게 들어오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반년 가까이 귀국을 미뤄왔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정세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귀국의 타이밍을 계산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당시 뭐 국방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5년 전이죠. 2018년 군과 검찰 합동수사단은 당시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까지도 조사를 했지만 핵심 인물인 조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불발이 되면서 수사는 멈췄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조전 사령관의 진술에 따라서 한민구 전 장관뿐만 아니라 황교안 전 권한대행,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5년 전 합수단은 이들의 공모와 혐의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 여지를 남겨둔 바 있습니다. 또 법원이 앞서 조전 사령관의 참모를 지냈던 전직 장성급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문건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SBS 배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